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아, 오늘도 두 분과 자세하게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반도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답답한 삼성전자, 아, 왜 이렇게까지 밀리는 걸까요? 이걸 증권가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인가, 아니면 아, 이제 밀리니까 뭐 6만 전자까지 목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인가, 뭐 그것도 사실 궁금하고요. 벌써 또 2%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영주 위원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유난히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삼성전자만 좀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는 사실 음전하고 나서 1% 정도 낙폭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난히 삼성전자 더 아프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증권가에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근거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특히 삼성전자가 7만 원대까지 모양을 보면 하이닉스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삼성전자만 나쁘고 하이닉스가 좋다라고 봤을 리는 만무하죠. 반면에 반도체가 나빴다라는 것을 미리 반영한 거 아니야? 뒤늦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반도체가 나쁜 거하고 하이닉스가 반등하는 거하고는 또 결이 안 맞습니다. 따라서 그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는 올라가느냐? 개장 때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우리가 두 가지였었죠. 일단 반도체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붙었던 게 HBM3E에 대한 어떤 신제품에 대한 개발 모멘텀이었죠. 다들 나온다, 대만에서 나온다, 미국에서 나온다, 일본에서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주가가 요동쳤습니다만 결국 못 만들어냈고, 지금 나온 게 HBM3, 그러니까 결국 저가형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현재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엊그제 나온 리포트들을 보게 된다라면 결국 삼성전자는 여전히 레거시 반도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D램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거기에 HBM3E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가르는 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부들이 다 많은데 그거를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복잡하고요. 가장 단순화해서 보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D램 회사고요. D램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D램의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D램을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합니다. 재고도 많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하이닉스는 왜 올라가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3E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죠. 내년까지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이미 판매는 끝났습니다. 2026년 가격 협상에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D램 가격 하락과 하이닉스와는 무관하다라는 거, 무관하기보다는 연관성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로 봐야 되겠고, 우리가 기대감이 컸었던 삼성전자와 현재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하이닉스와 여기서 차별화 되는 시점.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버텼어요. 저들 시기에 D램 가격 하락이 이제 뒤늦게 확인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리, 그러니까 목표가를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었던 거고, 하이닉스 같이 밀렀습니다만, 제가 어제 이제 개장을 김성 본부장이랑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매 이후에 동시고가 이후에 좀 분할매수 관점 접근을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 차별화된다라는 거, 물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역시 외국인들의 선물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지금 현재 누가 돈을 버느냐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돈을 벌고 있는 것이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유난히 삼성전자만 더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부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뭐 다 잘 가는 건 아니지만 일부 종목들 상승불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따로 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거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소부장 안에서도 그렇다면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밸류체인을 봐야 될지, 아니면 그래도 삼성전자 쪽에서 우리 기대해볼 만한 요소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구조상 반도체 IT 투톱이 가지 못하는 이상, 네, 반도체 소부장이 단일로 지금 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울 수밖에 없다. 물론 네, 이제 개별 이슈들이 있다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오겠으나, 구조적으로 반도체 투톱이 강해야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이제 대장주들이 강하고, 또 이제 그들을 추종해서 혹은 그들의 밸류체인에 걸려있는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어떤 사이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고개를 들어주지 못하는 이상 반도체 소부장만
하지만 갈 수는 없다. 대신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과감하게 들어오는 쪽은 기관도 외국인도 아닌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살까? 시가총액 대형주도 많이 관심을 갖곤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의 성격상 중소형 단에 있는 이제 종목군들을 좀 선호를 하다 보니 이쪽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은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쪽에 대한 연속성에 대해 연속성은 부담이 될 수밖에 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만약 다시 저점을 이탈을 한다면 오늘 이제 들어온 어떤 저점 매수세들도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마치고 또 엑시트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전체적으로 IT 투톱에 대한 방향성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저는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많은 투자자들이 했는데 네. 오히려 더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요.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더 기다려야 되느냐? 다음 주 FOMC인가? 아니면 이번 달 말에 있을 마이크론인가? 저는 이런 걸 다 차처하고 차라리 3분기 실적 때 이들 기업들에 대한 숫자만 확인을 하면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안 좋다,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했다 한들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들 기업들이 나 지금 돈 잘 벌고 있어요 라는 것을 어필만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는 가격적인 혹은 기간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은 버텨내야 되는 그러니까 인내를 좀 가지고 지금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어차피 대응을 하기로 했었다면 진작에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참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트리거가 나올 때까지 조금은 인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AI 시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도 여전히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는 기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시거나 인내심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IT 투톱이 어느 정도 가야지 방향성 그쵸? 정해져야 그 소부장대도 따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따로 떼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우긴 좀 어렵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일단은 좀 기다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실적에 있어서 이거 괜찮았어요 라고 뭔가 불안을 잠재워줄 수 있을 때 우리 한번 이제 전략을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제 속보 나오면서 들썩였던 게 바로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통과했다.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CDMO 업체들 본격적으로 이제 수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올해 중에 이게 통과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동안 너무 잘 갔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뭐 에스티팜 등등 많았는데 오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다시 한번 넘어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자, 먼저 차용주 위원님. 예전에도 저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얘기 드렸을 때 충분히 더 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올라타도 괜찮아요? 이제 아직도 저는 시작 단계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그 생물보안법이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뭐 드론이라든지 그 전에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언제 선거 앞두고서 계속해서 이제 때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반사익을 볼 것이냐에 대한 것들의 것이 이제 뇌피셜로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철강을 때렸다. 그럼 우리 철강이 반사익을 볼 것이다. 그 부분 우리도 반텀빙 맞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지금 우시바이오를 제쳐치고 나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글로벌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몇 개 그 중국에다 맡기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미국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 전에 이제 반신반의한 거죠. 통과될까 말까 했으니까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제 물론 저 법에는 유예 기간도 있고 몇 가지 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거래처를 우리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부터 발 빠르게 움직인 사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저 법이 통과되면 글로벌리 대안이 3바 정도 되는 회사가 이제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제네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스피린을 먹지 그게 어느 제약사의 아스피린인지는 모르시잖아요. 바이엘이 만들었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아스피린 한 20종류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그
바이오 신약 같은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는 이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아침 개장 때 말씀드렸던 건데 부모님들이 김장 김치 담그는데 똑같은 레시피로 담그지만 매년 약간 맛이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며느리나 딸한테 전수됐을 때 똑같은 비법이지만 맛이 달라지죠. 근데 바이오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것도 개발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검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바이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섯 개 탱크에다가 생물을 배양했는데 한 개 탱크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걸 폐기시켰습니다. 같은 회사 내에서도 이것을 배양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어느 누구를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롯이 그 수혜가 삼바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화되겠죠. 그래서 저는 삼바를 급하게 사지 마시고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저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삼바에 대해서 같이 그 이윤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높을 때 사면 또 목표 수익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고 다른 종목들은 괜찮아요? 그 CDMO 쪽에서요. 그냥 삼바만 볼까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중소형도 이제 몇몇 개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대적인 강세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데가 매출을 늘렸다 이게 아니라 김태성이 안 되니까 차용주로 갈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갈래잖아요. 지금은 가장 강한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수급이 여기 때문에 몰리고 네. 나머지 이제 조그만 애들은 진짜로 거기 발주가 들어오느냐 이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봐요. 오늘 윗골을 다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라고 봐요. 나머지들은 기대감을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거고 쌈바는 이제 실적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게 이제 더 올라간다라는 네, 네. 그런 차별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CDMO라고 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기보다는 가장 강한 쪽 뭔가 증명하고 수급으로도 나타나는 쪽 보자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전략 많이 챙겼었거든요. 네, 일단 뭐 대장주는 여러분들이 위원님 이야기를 이제 반드시 숙지를 네.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중소형 개발 제약바이오사로 좀 내리고 오면 네. 확실하게 지금 입증이 된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ST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ST팜이 지금 저분자 화합물질 관련해서 미국에 일단 어디 업체인지 아직까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350억 원 규모에 대한 공급 체결을 했다라는 최근에 이제 뉴스가 있었죠.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원래 이제 저분자 화합물질은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공급을 했었던 분야인데 ST팜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작은 금액도 아니고 유의미한 지금 금액의 어떤 공시를 지금 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생물보안법에 관련한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고 있음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이게 제약바이오로 보신다면 풍향계 그러니까 반도체를 볼 때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야 반도체 소부장에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기서 더 가거나 여기서 밀리지 않고 잘 버텨줘야 후발주자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군이 아마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들어봤을 기업이 바이넥스 네. 많이 들어봤을 거고 네.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 명분이 있는 쪽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ST팜도 지금의 위치가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한번 스터디해볼 필요는 일단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의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대장주가 잘 가줘야 우리 그 후발주자에게도 시선을 둘 수가 있을 텐데 그 뒤에 이제 또 유력한 쪽으로 ST팜도 함께 공부해보자라는 얘기 주셨네요. 자, 그러면 비만 치료 쪽도 궁금해요. 김태성 본부장님, 인벤티지 랩이 오늘 또 개별 호재가 있었죠. 일단은 윗꼬리는 좀 길게 달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4%대 급등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12%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죠. 네. 이거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 K 시장의 어떤 한계는 항상 세론이잖아요.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의 가장 큰 일정은 10월 달에 위고비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는 네네. 이슈라서 그 전에 매매가 조금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네네.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벤티지 랩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크게 지금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늘 사실 2만 원이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더 만약 동반이 되었다면 굉장히 강한 시세를 좀 내줄 수 있었던 상황인데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보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17,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조금은 수급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어정쩡한 위치보다는 차라리 2만 원대 이상 올라왔을 때 단기적으로 한번 매매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저는 비만 당뇨 쪽을 좀 보신다면 여전히 가장 스케줄 쪽으로 앞서 있는 쪽은 한미그룹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더군다나 한미그룹사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에 대한 관심보다도 한미약품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한미약품 계속 강조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쪽에 대한 관심도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그룹주에 대해서도 함께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미약품도 지금 근손실 이거 굉장히 또 운동하시는 분들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없다고 하네요. 비만 신약 예고에 들썩거린다. 한미사이언스까지 사실 원픽으로 본부장님께서 네. 주셨었어요. 그러면 이거 AS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없으셨던 분들에게 한미그룹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돈을 잘 벌고 있는가?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이 다양성은 존재하는가? 지금 임상 3상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굉장히 좋은 또 성과들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한미그룹사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본업 논외로 지배구조에 대한 관련 이슈도 여전히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이 주가를 좀 올리는 데 어떤 트리거가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한미그룹사는 홀딩 그리고 없으셨던 분들에 대한 공략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홀딩 관점과 함께 없으신 분들은 신규로도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한미약품도 그렇지만 뭐 루닛도 오늘 강합니다. 20% 가까이 급등 나오는데 S모로 묶어볼 수 있거든요. 자, 차용주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세계 폐암학회는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S모 일정도 있고 제약 바이오에게 있어서 9월 너무 중요한 달이거든요. 관련주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 관련주라는 것이 여러분들 학회 관련주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벤트성이 강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이런 건 이제 분위기를 으쌰으쌰 하는 거죠. 분위기 우리가 이제 막 주가가 올라갈 때 옆에서 누가 막 아우성 쳐주는 거 하고 그냥 조용히 올라가는 거랑 좀 다르죠. 근데 지금 현재 으쌰으쌰 해줄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런 정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게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현명이셨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게 과거 같으면 이런 학회 관련주들이 7, 8% 뭐 거의 상한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학회 관련주들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쌈바가 100만 원이 굉장히 더디지만 실적 바탕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가치 투자가 되는 거죠. 쌈바는 가치 투자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학회 관련주들은 뭐다? 테마주다라는 거죠. 이게 섞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고 한미약품 저도 얘기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그동안 주가가 쭉쭉 뻗지 못하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한 방에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가치 투자다라는 부분들이죠. 루닛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루닛이 필요한 게 뭐냐면 루닛은 이익을 내는, 아직은 이익을 낼 단계가 아니든 이익을 내주면 당연히 좋긴 하겠죠. 그래서 뷰노와 루닛의 차이점이 발생했던 겁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특례 상장한 그 자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현재 지금 뭐 파이프라인을 넓혀가는 거죠. 이번에도 지금 현재 글로벌 제약사의 파이프라인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신약에 대한 또 이 트리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루닛은 PSR 개념으로 본다라면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고 있고 이 전략이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 보면 임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걸 못 만들어내면서 상패 기준까지 가는데 상패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루닛은 새로운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에 따른 비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장 때 만들어놓은 잉여현금으로 인해서 유상증자나 뭐 이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다면 결국 PSR에 대한 부분들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만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만에 대한 어떤 체질, 비만에 대한 원인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한미약품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요.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 끝나면 김성근 본부장하고 같이 먹자 그랬는데 요즘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면서 살을 빼가지고 저 혼자 나오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재밌는 얘기까지 함께 해주셨네요. 자, 제약 바이오가 질문 드릴 게 참 많았는데 꼼꼼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약 바이오가 또 약진하는 가운데
나오는데 2차전지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순위에서 계속 변동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또 이쪽 제약바이오가 강했는데 자 그러면 2차전지는 투자 심리가 많이 식은 건지 일단 그동안 너무 잘 갔었던 LG엔솔이 지금 4%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급락입니다. 일단은 삼성 SDI는 또 뭐 사업부 매각에 대한 이야기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실탄을 확보해서 전고체에 더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어느 쪽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은 셀 이사 너무 우리 좋게 봤었던 쪽이잖아요. 이거 급락 과한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나요? 저는 과하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동반이 될 거다라는 어떤 이제 이 대책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조정의 폭은 아니지만 사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장점은 다른 어떤 투자자들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래 좀 볼 수 있다라는 부분. 단점은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 악성 매물을 정말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가야 되다 보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굉장히 더딜 수도 있다라는 이제 장단점이 명확한 상황 속에 LG에너솔루션이 이제 후자의 어떤 패턴을 좀 보이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걱정 반 혹은 기대 반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사실 투심이 위축된 것은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죠. 작년부터 이미 2차전지 혹은 전기차에 대한 투심은 약해져 있었던 상황에서 LG에너솔루션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좀 시켜줄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지금 반등이 나왔던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녹록치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뉴스에서는 중국의 어떤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었다. 뭐 현대 기아에서도 전기차 판매량 문제없다라는 쪽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전기차 개발하던 어떤 일정을 취소했다라든지 공장하기로 했던 걸 지연을 했다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은 분명히 있지만 추세를 좀 전환할 만한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까지는 아직 반전의 트리거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셀 이사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의 조정은 괜찮지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4% 5% 만약 더 조정을 받는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뭐 우상향으로 가는 과정 중에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조정보다는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에서 멈춰주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 없이 이제 다시 한번 돌아나오는 흐름을 좀 보인다면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배터리 셀 쪽보다도 양극재 쪽은 많이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가격 메리트를 좀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이사 꾸준히 잘 갔었는데 일단 지금의 조정을 딛고 나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여기서 아니면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인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양극재 쪽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우리 노려보자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고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차용주 위원님 오늘 전고체는 사실 뭐 한농화성이 혼자 좀 올라가고 있긴 해요. 나머지 쪽은 약하긴 합니다. 하지만 버티고 있긴 하죠. 전고체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 시점이에요? 글쎄요. 그거는 조금 뭐 우리가 매출이 가장 중요한데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2차전지가 그동안 올라왔던 LG엔솔이라든지 이게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부터 밀리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소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오름폭이 없이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체가 오늘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약한 저는 이 어떻게 저기 뭐죠? 서로 간에 이제 그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전고체가 특히 이제 전고체는 이렇게 봐야 되죠. 셀이 많이 팔린다라든지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전고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냐하면 전고체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 기술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단지 비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캐짐이 있는 상태에서 비용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캐짐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전기차 업계에서는 참 굉장히 이두저도 아닌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기술과 가격과 주행거리와 무게가 서로 물리적으로 맞붙는 부분 이거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돈을 쏟아붓지 않니 그런 돈도 아직은 못 벌고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네, 진퇴양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뉴스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금양이 급등했다가 밀리는데요. 금양 오늘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얘기했습니다. 올해 연말에 지금 현재 금양이 국제신문에 어떤 기사를 실었냐면 750명을 지금 채용 공고를 했고요. 올 연말에 25만 대분 원통형 배터리 네. 출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오래된 뉴스를 또 거의 뭐 짜집게 한 그런 기사긴 합니다만 이 뉴스가 터졌고 금양은 오늘 오겠죠. 자, 금양 원통형 배터리를 25만 대분으로 쏟아낸다. 물론 아직 판매처는 없는데 쏟아낸다라면 누가 과연 피해를 볼까요? 결국 셀업체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뭐 다양한 부분들이 드러나는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 금양이 수혜를 보고 다른 게 피해를 본다.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술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더군다나 이 캐즘이라는 시간이 갈수록 많은 업체들이 스스로 무엇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된다는 거죠. 선발 주자가 성큼성큼 앞서가고 있을 때 후발 주자를 따라오려면 영원히 뒷공무니밖에 못 따라옵니다. 하지만 선발 주자가 멈춰있을 때 후발 주자들이 마음껏 그 괴를 좁힐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엊그제 현대차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대차, 현대 오토에버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이 뭐 글로벌 탑이다라는 건 누구든지 인정하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고 전기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현대가 현대 오토바이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다. 이거는 한국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발주자가 멈추지 않고 달리느냐? 멈추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셀이 안 팔리고 있는 상태에서 금양이 이것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정말 누군가 채택한다라고 본다면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행스럽게도 반도체에서는 여전히 지금 HBM3에서 HBM4로 가고 있는데 HBM3E조차 누구든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거, 이 점에 대한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셀사들이 왜 일단은 주가 조정이 나오는지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 배경을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캐즘부터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뭔가 트리거 확실하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추가적인 뉴스들 나오면 저희 그때 또 전략 한번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드론 쪽이요. 하나의 테마가 또 새롭게 만들어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베셀 그리고 네온테크 상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JCN 시스템, 뭐 코콤, JCN 시스템도 상한가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의 주인공은 드론 쪽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선 본부장님, CDMO도 마찬가지지만 이쪽도 이제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 하다 보니까 반사수의 기대감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중국 쪽에 드론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우리 쪽 드론이 좀 더 잘 팔리는 게 맞을까요? 일단 이 생물보안법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건 어떤 네. 거였냐면 오시바이오의 실적이 떨어졌느냐. 네, 네. 실적 떨어졌죠. 실제로 보여졌죠. 그쵸? 그런 게. 그리고 네.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잘 벌었는가?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여줬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확실한 명분이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에는 네. 시간적으로 지금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표적으로 세 기업이 있죠. 네온 테크, 베셀, JCN 시스템. 근데 공교롭게도 세 기업 모두 재무가 그렇게 좋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였었던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중에서 JCN 시스템이 그나마 조금 낮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생물보안법처럼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추리는 것보다는 단기 시세를 좀 노리셔야 되는데 다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참 장중에 매수하지 못했다면 지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거의 다반사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은 갖되 내일 시초에 갭 두고 밀리는 것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일단 이번 주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 흐름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면 저는 후발주자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기업이 퍼스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퍼스텍은 네. 이제 중소형 방산 기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준 연구가 굉장히 많고 이 드론 산업과도 연결을 좀 지울 수 있어요. 오늘도 움직였는데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지만 그래도 앞에 대장주들보다 오히려 재무 쪽에 대한 안정성은 이 기업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약 드론을 보신다면 지금보다도 조정을 이용하고 그 조정 시에 무엇을 담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저는 퍼스텍이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단기적으로 시세 너무 강하게 나온 테마다 보니까 따라잡기보다는 조정 활용해보자 말씀도 주셨고 그때 노려볼 게 중소형 방산 안에서도 퍼스텍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안 그래도 방산도 같이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차영주 위원님, 드론 가면서 UAM과 일부 방산도 함께 움직이는데 방산은 사실 오늘 이 뉴스 이외에도 많은 모멘텀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까지 더 퍼질 수 있을까요? 지금의 뉴스가요? 일단 뭐 우리가 UAM이나 드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적인 성격이 확실히 네. 강하죠. 테마 성격, 그 테마주라는 것이 이런 것이 상한가 간 거죠. 결국 삼바가 100만 원 통과해 준 게 이들이 상한가 가는데 동력이 저는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그러니까 깊게 생각 안 하면 동일해 보이죠.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 우리한테 반사 이익을 볼 거야. 야, 삼바가 드디어 네. 100만 원 뚫었네. 그러면 드론도 하면 우리도 될 거 아니야? 내 피셜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연관성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고 미국의 드론 업체가 없겠습니까? 미국이 뭐 멕시코의 드론 업체가 없겠습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우리가 깊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단지 이제 이 방산 같은 거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방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특별하게 아직까지 바뀐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이제 유럽에서 방산 쇼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또 그 이후에 구매에 대한 어떤 의향 타진이 나오겠죠. 어찌됐든 조금 잊고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나름대로 LH넥슨이 한 6%, 하나가 한 5% 이렇게 들어준다라면 이제부터는 바닥에서 좀 꿈틀거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지금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게 몇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우량한 종목들 같은 경우 바닥에서 분명히 들어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K-시텍 오늘 들어주죠. 어제 얘기했던 HM 오늘 들어주죠. 이런 것처럼 바닥에 있으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주식들 한번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 정말 우리가 그 가장 탄탄한 것은 정말 무기만큼 탄탄한 방산주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또 추가적인 이벤트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 부분까지 저희 답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폰 16 공개가 됐는데 처음으로 AI 이제 인텔리전스 장착해서 나와서 기대 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재료 노출인 건지 아니면 또 실망감도 있어서인지 관련주 급락이 좀 큽니다. 좀 궁금해지는데 김태선 본부장님 네. 증권가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이폰 16보다는 17이 아무래도 교체 주기상으로 봤을 때는 유력하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흔적도 없기 때문에 그게 저는 의미 없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갤럭시 시리즈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OS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지만, 일단 애플, 이번 아이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중에 가장 큰 실망감은 뭐였냐면, 아이폰 하면 기술의 혁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AI는 데모 버전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 한몫하지 않았나 싶고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새로운 뉴스로 작용이 될 거라는 것은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 다수가 아마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발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구매의 어떤 층 자체가 매니아층이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은 이번 제품 또한 저는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역으로 지금의 가격 조정을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대신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세 기업이 있죠. LG이노텍, BH, 덕산네오록스. 이 중에서 당연히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LG이노텍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은 결국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 17 뭐 이런 건데 저는 애플이 이번에 그 김태훈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 저도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인공지능에 대한 것이 이제 데모 버전 같은 수준인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를 봐야 되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안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연결고리냐면 애플은 현재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칩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애플 반도체라는 회사에서 애플 칩을 스스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생각만큼 못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출시를 해가지고 이걸 했고 저는 이 기술력은 따라온다라고 봅니다. 결국 W칩과 M칩에 대한 것들은 다
다음에 17에는 정말 잘 들어가겠죠. 충분히 개발할 시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중간에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애플이 자체 반도체 회사의 자체 설계를 통해서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를 못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삼성전자,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업체들이 인공지능 칩을 개발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거품론, 저는 이것에 대한 오히려 한방 먹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애플이 스스로 뚜렷하게 쓸 것을 개발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엔비디아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 독주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것을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산업의 사이클까지 한 번 더 짚어주셨고요. 애플 관련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정 활용해보자라는 본부장님의 의견까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잘 나눠봤네요.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